예,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경남 양산의 지하철역에 무려 100kg가량 되는 멧돼지가 출몰해 한 명이 다치고 역산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의 1심 선고가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이 이제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아요.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허위 그 불법 성착취물을 이제 유포하고 제작한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61명인데 그중에 12명이 서울대 동문이었고 예. 서울대를 졸업한 이제 강모 씨 그리고 박 씨가 이제 공범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이제 명명해서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 조사 과정에서 아동 성착 착취물도 다수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냈던 동문들의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불법적으로 합성해서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고 예. 이 4년간 2,000개 가량을 이제 영상을 배포하고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이것을 그 제작한 것을 반포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경각심을 줬던 사건이고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라는 어떻게 보면 명문대 출신이 이렇게 다수의 맞아요. 공무원들을 이용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비난할 점이 더 많았다라고 이제 알려진 사안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선고가 또 나오면 속보로 보도를 해드릴 텐데 주범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선 그 최후 진술에서 옳게 생각한다고 자만하고 오만했는데 너무 무지하고 못난 사람이었다. 평생 참여하고 속죄하면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법원의 선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양형 기준상으로도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특히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양형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징역 6년에서 9년 정도 굉장히 기본 양형 자체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가중 요소를 감안하면 13년까지 이룰 수 있고 사실 법적용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거든요. 네. 그만큼 너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했고 특히 피해자들이 가지는 각각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불안감, 두려움 이것이 굉장히 지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평생 참여하고 속죄한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 계속적이었다는 것 더군다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처하기보다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난 8월에 그 같은 공범이었던 20대 남성의 1심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인데 오늘 법정에선 주범 같은 경우는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5년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이 공범보다 이 강 씨, 주범 격으로 불리는 강모 씨의 행위가 더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네. 범죄 수법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작을 지시하거나 이렇게 대량으로 유포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도 이 공범보다는 조금 높아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양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한 7, 8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일부의 어떤 사회적 여론은 7, 8년 지금 양형 기준 5년, 9년도 너무 낮다. 왜냐하면 특히 아동 성착취물은 우리 사회에서 고도로 정말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아이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착취물을 만든다는 것은 아동 성범죄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손정혜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과정에서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모 씨에게도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또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 유포한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중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죄질이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적용된 걸까요? 네, 예. 양형 기준상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형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일부에선 더 높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네네.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행의 피해나 또 불특정 피해자의 어떤 피해를 대량적으로 양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선처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상황인데 네. 과거보다는 정말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예. 기본 양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서 9년, 가중하면 7년에서 10년인데 관련해서 10년을 선택했다는 건 나왔네요. 그만큼 그렇죠? 선처할 요소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런 딥페이크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행위가 10년형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걸 재판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민사적으로도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개별 피해자 별별로 위자료를 최고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위자료 1억을 산정하면 최소 피해자 61명이라고 한다면 수십억에 이르는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이 형사부 처벌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또 이제 그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사회적인 어떤 실무예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법이 좀 강화돼야 하지 않아야 될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2년이 좀 낮았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주범보다는 행위의 정도가 이제 조금 더 미약했다라는 점이 감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징역 4년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에 그 미치는 양형이기 때문에 절대 네. 그 재질이 약하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범보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감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같은 경우는 10년 구형했는데 10년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항소는 피해자 측에 가해자 측에서만 하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피고인 측에선 당연히 항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이 또 다시 다퉈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울대 N번방이 먼저 터지고 나서 그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사건이 알려졌을 때 좀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만 했어도 여러 가지 좀 성범죄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선고 결과가 앞으로의 딥페이크 사건 관련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딥페이크 관련된 그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이게 대량으로 유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거의 일상이 무너졌다, 세계관이 그럼요. 달라졌다라고 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상 자체가 언제 어디서 유포돼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봤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죄도 과거에 우리가 징역 10년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와 유사하게 인격적인 살인행위를 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었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4년에 걸쳐서 수천 개, 1,600개, 2,000개까지 만들고 유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의식이 없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 양형에 있어서는 선처보다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고 어쨌든 반성이 늦었고 심각한 피해가 회복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낮출 가능성은 없다. 네, 이제 중요한 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양형이 감형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에 심각한 피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것. 모르는 사람을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주변에 친했던 친구가 내 선배가 내 후배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성착취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배신감과 절망감을 그렇죠. 더 크게 야기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인적관계 신뢰를 악용한 사례는 범행 수법이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양산의 지하철역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시민이요. 남성분이라고 하는데 예. 거구의 동물에게 팔을 물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게 100kg 정도 되는 멧돼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포의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것도 지하철역에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양산시에서 어제 오후 4시경에 이제 발생한 사안입니다. 보시면 먼저 그 양산시 면소재 음식점 인근에 먼저 출몰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8차선 도로를 건너서 헤매다가 결국 저 지하철 역사까지 이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 또한 30분간 운행이 정지되고 이 멧돼지를 찾느냐고 굉장히 사실 소란행위가 있었던 상황인데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남성이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 멧돼지를 마주하게 됐던 것이고 네. 실제 이 멧돼지가 그 팔을 공격해서 팔을 좀 물어뜯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아주 큰 피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남성 입장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과 공포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피해로 이제 그쳤다고 하는데 이 멧돼지 사람을 저렇게 물어뜯어놓고 또다시 돌아다니다가 또 유리창, 유리문을 또 박살내는 피해도 야기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멧돼지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것이 염려돼서 사실은 실탄을 발사해서 잡은 상황입니다. 사살이 됐군요. 사실 지금 경찰하고 소방당국이 멧돼지 출몰 원인 등을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변호사님도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저기 멧돼지 나타나면은 기절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들 것 같고요. 다행히 이 지하철 역사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저렇게 100kg이라면요. 거의 뭐 곰과 마찬가지로 큰 맞아요. 지금 1.5m에 이른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는지에 대한 원인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도 무서웠을 것이나 인명을 이제 피해를 예방해야 되니까 가장자리로 몰아서 일단은 몰아세운 뒤에 다리에 이제 실탄을 발사했다고 하고요. 또 전문 엽사들도 출동을 해서 이 멧돼지에 대해서 확인 사살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려오게 된 경로가 일단 굉장히 뭐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산에서 가까운 마을에 이제 출몰을 해서 뭐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동물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종종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도로까지 건너서 도심까지 나와서 지하철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충기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해서 이걸 어떻게 방어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지경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도심까지 내려왔는지 원인을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로라든가 또 생태계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예방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이렇게 도심에서 멧돼지나 좀 혹은 좀 위험한 야생 동물을 마주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멧돼지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더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멧돼지가 흥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용히 도망가는 것이 중요하고 소리를 지르지 말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공격 위험이 감지돼서 본인이 자리를 뜬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2에 신고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가문의 장지를 팔면서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발굴해서 화장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 그게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앞서 1심에서는 유골 손괴 또 분묘 발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2심에서는 유골 손괴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됐는데 1, 2심 선고가 달랐던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묘 발굴죄와 유골 손괴죄라는 게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묘를 발굴한다는 것은 이 승인, 허가받지 않고 남의 어떤 묘지를 이제 파묘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유골 손괴죄라는 것은 이 유골에 대해서 형상을 바꾸거나 이 어떤 그 장례 문화에 대한 어떤 법감정을
훼손시키는데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종류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선산 안에 부녀가 있는 경우 매수자 측에서는 파멸을 이장해 줄 것을 조건으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어서 관련된 가족들의 동의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송, 고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사건도 장남이 제사 주재권자인데 이제 차남 측에서 이것을 선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제사 주재자인 장남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파묘와 이제 유골을 발굴해서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라고 기소가 된 사건인데 분모 발굴은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묘 발굴은 너무 명확하게 이제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골을 송계할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하급심과 대법원이 좀 달랐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골을 송계한다는 것은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유골을 발굴을 해서 이것을 화장을 하긴 했지만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이런 장사 지도사도 오고 화장터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이런 신고도 거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유골안까지 만들어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유골 자체를 송계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취지로 이제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골 자체 형상을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던 유골을 꺼내서 화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변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형상을 변경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평온을 해치고 이 장례 문화에 대한 감정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제사 주재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송계자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심리를 다시 하라고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유죄로 선고되고 또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의 양형보다는 모두 유죄로서 더 양형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 있는데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선산을 매도하는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되더라도 이 유골과 분묘에 대한 어떤 권리, 처분권자는 제사 주재자입니다. 보통 이제 장남들이 제사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사람 동의 없이 다른 가족들의 모든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분묘 발굴죄나 유골 송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제사 주재권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 하나하나 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